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몽견우입니다. 네, 이제는 저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용 상당히 저는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고요. 뭐 2부작으로 일단 올릴지 3부작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아, 이제 세력 지도도 이제 못 그리겠어요. 너무 공간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끝까지 보시면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뭐 주주분들은 또 불편하실 수 있는데, 태클 거시려면 상식적인 댓글로만 태클 걸어주세요. 자, 일단 테스트 테스트님, 오늘도 이제 이어갈 수 있도록 서포터즈 가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후견인 서포터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 EM 플러스, 여기도 최근에 핫하죠? 이제 리튬 플러스, 잠깐만요. 잠깐 사라질게요. 리튬 플러스, 요게 이제 우리를 갖다가 한동안 재밌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걸로 계속 분석을 해드리고 있다가, 이제 잠깐 양산품 나올 때까지는 쉬자. 양산품 나올 때까지는 쉬고. 자, 그러면 우리 EN 플러스 한번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EN 플러스도 요즘 2차 전지를 한다.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 있잖아요. 뭐 금량, 뭐 어쩌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금량은 여기 없으니까 일단 EN 플러스부터 해볼게요. EN 플러스 오늘 뭐 주가 빠져가지고 3,870원인데, 뭐 시가총액도 한 2,500억, 2,300억 정도 되는 요런 회사. 그리고 매출액은 뭐 들쑥날쑥하죠. 그럼에도 꾸준하게 적자는 이어지는 참 황당한 회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채 비율은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계속 감소를 시키는 추세이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들간들해요. 이게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한계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런 회사인데, 뭐 어쨌든 간에 BPS를 어쨌든 올리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산이 늘어나면 그냥 청산 가치가 늘어나는 거니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최근에 보시면 또다시 한 2방 맞고 골라가고 있는 모습. 여기 와 흑자인 게 대단하죠. 자, 과거의 전신은 EM 플러스가 아니라 나노메딕스입니다. 나노메딕스. 나노메딕스 유명하죠. 국일제지랑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유명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전환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를 완료하고, 그 추가 장사가 더불어서 그래핀 연구센터 설립을 했다. 2년 전에. 요맘때. 한 3년 전인가요? 3년 전? 3년 전에 그래핀이 탄소,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획기적인 물건이다. 그래가지고 유사투자 자문에서도 엄청나게 뻥뻥 튀기고 난리가 났었죠. 제 그림. 잠시만요. 자, 왜 이렇게 나와라. 어쨌든 뻥뻥 터지고 난리 났었죠. 뻥뻥 터지면서 그때 요게 어마어마하게 수혜를 받았던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뭐, 공시를 통해서 1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납입을 받았다. 신사업을 위해서 400억을 자금을 확보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190억은 스탠다드 그래핀과 SG 머테리얼즈 투자에 사용이 됐다. 요거 뒤에 한번 볼게요. 자, 나노메딕스, 스탠다드 그래핀, 국제 그래핀 컨퍼런스 기조 연설을 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막 나노메딕스가 아니고 여기 스탠다드 그래핀 여기 있는 사람이 요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는 사진이 막 돌면서, 야씨 그래핀 진짜 진짜 씨야 무조건 이제 무조건 뭐야 묶고 떠불고 간다 뭐 이러면서 막 난리 났어요. 국일제지도 뭐 여기 가가지고 야 우리도 이거 그래핀 한다, 제지 회사가 그래핀 한다 그러니까 황당하죠. 뭐 그래핀 한다면서 하여튼 뭐 얘기 막 나왔었고, 이정훈 스탠다드 그래핀 대표는 뭐 이렇게 이렇게 했다, 뭐 재료공학과 교수와 함께 갔다. 스탠다드 그래핀 수처리 설비 사업, 이게 현실성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나도메딕스가 스탠다드 그래핀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그래핀 필터라고 해야 되죠. 정수 필터. 정수 필터를 갖다가 이거 아프리카 어디 오지에 있는 애들한테 그 정수기를 갖다가 설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전신 자체가 수처리예요, 수처리. 그런데 보면은 지금 2차 전지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뒤에 나온 보시면 돼요. 어쨌든 원래는 스탠다드 그래핀은 수처리다, 수처리. 수질 정화. 자, 수처리 사업을 뭐 하고 있는 미국 오염수 정수 시장에도 진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전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고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필터의 우선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선 인도 수처리 시장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인도였나 봐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뭐 염색 폐수 중에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상세 조건을 논의 거쳐서 공급 계약을 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한 게 3년 전. 3년 전이다. 그죠? 그 사이에 나노베이스는 바람과 함께 사라졌죠. 국일제지도 그래핀과 함께 사라졌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또 혜성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제 친구 흥민이가 또 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노메딕스한테 한번 당했던 흥민이가, 자, 이번에는 EM 플러스에게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놈이 이놈인데 또 당했어. 자, 그러면서 한국채권투자자문이라는 곳도
2019년도에 나도메이스 100억 투자를 추가 투자를 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들이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뭐 나도메이스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적 안정성을 투자 매력으로 꼽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시기에 재무제표 보면 지금이랑 별반 차이 없어요. 엉망입니다, 엉망.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이걸 갖다가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김형호 한국채권투자자문대표께서는 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리더스 기술 투자, 로저스 영입, 나노메딕스 베팅으로 통할까? 리더스 기술 투자, 세력 지도에 있죠. 세력 지도에. 세력 지도에 AT세미콘. AT세미콘 맞나? 하여튼 이거 좀 이따 세력 지도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세미콘 여기에 광무랑 연결돼가지고 있습니다. 또 타고 올라가면은 요거랑 연결돼 있겠죠. EM 플러스랑. 자, 신기술 뭐 금융기사. 얘들이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한권 채권 투자 자문은 그래핀 신사업 진출 목적으로 총 300억 원을 이미 투수율했대. 300억. 야, 왜 그게 가능했냐면, 이 로저스, 짐 로저스 이 형님 때문에. 짐 로저스. 짐 로저스가 그 아까 그 그래핀 박람회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수철이 이거 된다면서, 와, 높게 보고 있다. 나노메이스 짱. 뭐, 이 말을 한마디 했어요. 나노메이스 짱. 근데 이짐 로저스가 상당히 사악한 게 뭐냐면, 이때가 대북 관련주가 뜰 때였어요. 대북 관련주. 문재인이 들어와가지고 대북 관련주를 뜰 때였는데, 아난티랑 여기랑 둘다 사외이사 들어가면서 아난티도 골로 보내버렸죠. 아난티. 아난티에서 고인들을 만들고, 나도메이스에서도 고인들을 만든 겁니다. 자, EM플러스 여기 볼게요.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자, 한국 채권 투자 운용에서 전환사채를 갖다가 단순 투자로 최근에 22년 7월 8일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채권 투자 운용. 여기에 되었어. 한국 채권 투자 자문.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그래서, 에이, 설마, 혹시 같은 데겠어라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가 봤죠. 한국 채권 투자 운용 들어가 보니까, 대표이사님, 김용호님, 똑같으신 분이네. 채권 투자 운영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요게 또 김용호님이 있고, 450명 정도가 이렇게 있다. 아, 이거 또 새롭네요, 그죠? 카페를 갖다가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회사의 전환사채를 갖다가 매수하게 해주는. 그런데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전환사채, 나노메딕스, 메딕스부터 와 300억 지금, 그리고 뭐 들어오는 거 전환사채 매수한 것까지 하면은 돈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지금 3년째 묵혀 계셨는데 그동안 괜찮으셨나요? 이번에 엑시트 제대로 못 하시면 큰일 날것 같은데, 그죠?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다, 그죠? 똑같은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왜또 이름이 바뀌었느냐? 왜 바뀌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예요. 저거 이제 운용일 때는 그냥 돈을 모아가지고 들어간 거고, 지금 이 자문으로 들어갔을 때는 집합 투자 이제 거기 해가지고 허가를 받고 들어간 겁니다. CFA라고 하셔가지고 모든 판단이 옳을 수는 없는 거죠. 옳을 수는 없는 건데, 요거는 뭐좀 안타깝긴 해요. 짐 로저스가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여기 들어가신 분은 참 한동안 힘들었을 거다 라고 생각이 되겠네요. 요 재무건전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때도 재무제표는 엉망이었다.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해가지고 투자 1임 계약으로 전환 가격이 3,720원에 3,400원에 요렇게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나노베이스 이름을 EM플러스로 바꾸고, 뭐 어쨌든 간에 세력 거기 지도에 있는 거니까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쌍방울하고 저기 합세해가지고 쌍용차 인수한다고 헛짓을 했죠. 근데 당연히 이거 안 되고 에디슨 모터스 고인이 되셨죠. 여기 투자하신 분들 스마트 솔루션즈 끝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골로 갔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왜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가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고 욕을 먹느냐, 주주들에게. 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에 뭐 어쨌든 안 됐죠.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 EM 플러스도 정상이 아니다. 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를 갖다가 EM 플러스 경영권 인수 결정에 상한가를 한대요. 아니, 이 새끼들이, 아니 얘들이 왜, 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를 하냐고. 이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지금 제가 안 해봤어요. 근데 이 이름만 들어봐도 제가 그때 소액 주주들한테 엄청나게 얘기 드렸던 거예요. 잡주라고. 이거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에 물려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뭐 이랬던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EM플러스랑은 당연히 연관관계 없겠죠? 연관관계 없어요.
이걸 보고 또 무슨 뭐 벤처기업은 투자를 하면 되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연관성이 있는 사업에 벤처를 투자를 하면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여기 경영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아니까. 그런데 치킨 튀기는 사람이 갑자기 어? 뭐냐? 그 간짜장을 갖다가 팔겠다 얘기를 하면 이게 연관성이 있어요. 뭐 음식이란 연관성은 있긴 하지만 아예 종류가 다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는 전날 최대주주 이름이 금성축산진흥이야. 이미 끝났어, 이것도. 이것도 잡주죠. 축산진흥에서 무슨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래요, 그죠? 자, EM 플러스 한번 봅시다. 보면은 유상증자 결정을 해요. 언제? 뭐 최근 3월 25일인가 이렇습니다. 22년 3월 25일에 70억을 갖다가 삼자배정 증자를 하는데, 자, 이게 스피카 3호조합이에요. 스피카 3호,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스피카 3호 어디냐? 자, SN, NSN 스피카 3호조합에 70억 원 현금을 출자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보시면 3월 25일에 스피카 조합 3호 70억 원이 바로 EM 플러스에 들어간 겁니다. SN,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SN. 제가 아직까지 기억을 잘 못했는데 아마 FN 리퍼블릭 이쪽 라인에서 한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연관되면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SN이 EM 플러스와 한 배를 타고 있다. 요거 알 수가 있죠. 같은 배 타고 이제 뭔가를 하고 있다. SN 자체도 엉망이니까 회사가 뭔가 다른 걸 해야겠죠. 자, 그러면서 28일 날 디지털 킹덤 홀디스라는 회사를 갖다가 EM 플러스가 삽니다. 얼마에? 무려 80억 원에. 80억 원에.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회사의 자본금 자체가 1억이에요, 1억. 1억인 회사를 갖다가 80억에서 80억에 돌았죠, 이거. 뭐 뭔가 모종에 뭔가 있겠죠, 지들끼리.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633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디지털 킹덤 홀딩스도 EM 플러스 지배에 있다 볼수 있겠죠. NSN 디지털 뭐 이게 벌써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바이오로그 연관성 전혀 없어 보이죠. 자, 그런데다가 갑자기 탑업인 주식 출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소 뉴 에너지 파워 테크놀로지 유한 회사를 갖다가 4월 19일 날 지분을 어느 정도 들여가지고 인수를 해요. 그런데 이 회사의 당기순이익 보세요. 당기순이익이 한 번도 플러스로 난 적이 없는데 이 회사에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때려 넣어가지고 또 인수를 하는 겁니다. 지분율이 한 25%인가 요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봤더니 임원진 중에 강태객이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요 사람이 강소 뉴파워 에너지 개발 팀장이에요. 아까 거기 있죠? 그런데 재직 연원이 28개월입니다. 28개월. 그죠? 이미 재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아, 이제 뭐하지 이러면서 뭔가 했겠죠. 아,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데 가가지고 요거 인수를 해가지고 2차전지 한번 해보자. 테마도 좋잖아. 요새 2차전지 잘 가잖아. 할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일단 한다고 해보자. 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연관되어 있는 사람 중에 2차전지랑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라이나보험 데이터 분석팀. 데이터 분석 2차전지 상관없죠. 그 다음에 뭐 보자. 굳이 딱요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삼성 SDI 전지가 들어가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자, NH투자증권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짐 로저스, 이 아저씨 사내 등기이사 아직도 하고 있죠. 35개월째 하고 있고, EM 플러스 사장님, 응? 전무대 경영학과예요. 경영학과니까 이과랑 상관없죠. 여기도 경영학과 상관없죠. 여기도 보면은 무슨 뭐 어쨌든 뭐 이거 있긴 하지만 실업 전문대야 상관없죠. 요 다음에 비즈니스 어드미션 요 경영이잖아요. 상관없죠. 아래 상관없고, 여기 법학과 상관없고, 회계학과 경영이고 상관없고, 전자계산학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임원진 중에 지금 강태경이라는 사람 외에는 2차전지랑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차전지가 좋은지 안 좋은지, 성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혹시 좋은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다 믿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수준. 그리고 여기 뭐 안전관리위원회 여기 왜 있는 거야? 하여튼 뭐 이렇게 있어요. 위기관리연구소 소장 뭐 이분도 계시네, 그죠? 자, 직원 등의 현황을 보면 6월 30일까지 소방차만 냅다 만들고 있습니다. 소방차 본업이 이 회사 본업이 소방차죠. 소방차인데 소방차를 갖다가 우회상장 해가지고 사가지고 그래핀을 끌고 오고 이 그래핀을 갖다가 지금 망하고 2차전지로 가는 거예요. 2차전지로. 그 사이에 전환사채는 상당히 많이 해먹었죠. EM 플러스 2차전지 양산 설비 구축을 한다. 적자인데 적자. 적자인데 신규 사업을 갖다가 자기들이랑 관리해 놓는 소방차. 아니 뭐 쌍용차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쌍용차 안에서 소방차를 만든다 그러면 이해가 될수 있는데
이건 뭐 2차 전지를 갑자기 한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소방차를 갖다가 전기차로 만들려는 건가? 택도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보시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조 설비를 해가지고 실제로 얘들이랑 그 전략적인 제휴를 해서 기계를 들였어요. 기계를 들이면서 다시 한번 유상증자를 받고 있죠. 이 전남대, 충북대 뭐 이거 아이고 뭐 그리고 뭐 얘기돼 있는데 탄소 나노 튜브 이게 아까 그래핀 이거랑 상관이 있는 건데 아까 수차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소재 양산 공장을 준공을 하면은 하이니켈 전고체. 와, 갑자기 하이니켈이 저렇게 쉬운 겁니까? 제가 LNF 이거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LNF나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처럼 이런 애들 진짜 기계 한두 개 사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이 시장에 진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와가지고 무슨 350억 규모 뭐 이렇게 생산을 갖다가 한다고 해가지고 뚝뚝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안 되죠. 인풋 대비 아웃풋이 이렇게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술이란 게. 자, 테슬라도 뭐 강봉 리튬과 뭐 어떻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까도 뭐 강봉이라고 있었던 거. 그게 어느 정도 뭐 이게 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봉 리튬 아까 뉴 파워 뭐 어쩌고 저쩌고 있었던 그 강태경이라는 임원이 있는 EM 플러스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스토리텔링은 가능해요. 자, EM 플러스 최근에 이 공시 내용을 보면 강태경이란 분, 그다음에 뭐 단일 공뭐 이런 있고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이 나와요. 단일 판매부터 보면 소방 펌프 차를 갖다가 필리핀에게 하는데 94대네요. 아니 그냥 소방차나 만들라고 소방차나 소방차 만들면 되잖아. 소방차 지금 사업 잘 되고 있네. 94대면 어느 정도예요? 많은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필리핀에도 납부를 하니까 이제 다른 쪽에도 해외 영업을 해가지고 소방차를 좀 하는 게 낫지. 자, 여기 보시면 이 강태경이라는 사람이 계속 지분을 늘리고 있는 상황. 한번살 때마다 거의 한 5천만 원씩 사는 거예요. 5천 정도씩. 강태경이라는 사람이 5천 정도 살 정도면은 주가가 올라간다. 아니면 뭔가 숨겨진 그 스토리가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용기 있는 사람들은 이거 사가지고 또 물릴 때도 있고 뭐잘 탈출하면 수익 크게 보고 나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지 않는다. 자, 유상 그 전환사채 발행 대상자를 봤더니 초록원 영농농업주 회사 법인회사예요. 여기 임건일 씨 보이시죠? 임건일 씨 무려 70억이네요, 70억. 근데 여기 보면 당기순손익이 마이너스고 이 회사 부채 그 재산 자체가 70억이 안 돼, 70억이. 70억이 안 되는데? 15 자산 총계가 요 정도인데 어떻게 이걸 갖다 70억을 하냐? 희한하죠.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뭐 미처분 적립금 이것도 50억이 안 됩니다. 50억이 안 되는데 70억 말이 안 되죠. 자, 초록원에 대해서 한번 다투 들어가서 봤더니 한정 의견 나왔어요. 한정 의견. 한정 의견이 어떤 거냐? 감사 거절이랑 똑같은 거죠. 감사 거절. 이거 상장돼 있으면은 바로 거래 정지입니다. 거래 정지. 그런 회사가 자기 자본보다 더 많은 70억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EM 플러스의 전환사채에 투자를 하겠대요. 아니 여기는 그리고 초록원이 초록원 막 잼만 들고 이런데 초록원 잼만 들고 가는 거 감귤 잼차 만들고 여기서 와가지고 이 2차전지에 투자를 하겠다. 뭐이 아저씨 뭐뭐 뭐 어마어마한 공학 박사 뭐 이런 거 정도 아니면은 이거 말도 안 되죠. 자, 삼다 감귤 영농조합에서도 70억 원을 가지고 옵니다. 70억 원을 가지고 오는데 제가 이거 숫자 잘못 썼는지 알았어요. 1000억 10억 70억 맞죠? 70억 맞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임건일 씨가 여기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개 똑같은 거죠. 똑같은 회사에서 들고 와가지고 140억이나 투자를 한다. 응? 140억이나 2차 전지. 2차 전지예요. 2차 감귤도 아니고. 응? 차라리 샤인머스캣이면 오케이. 샤인머스캣. 이게 아니고 영농조합에서 감귤조합에서 들어오는 게 2차 전지라니까. 자, 이거 뭐 팩트 아니라고 뭐또 추측이라고 얘기하세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 매출액을 보면은 그래도 263억 정도는 있다. 그죠? 요건 있죠. 요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돈을 땡기면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긴 출자자가 20명이나 돼요. 그죠? 출자자 20명 정도 되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의 정보를 듣고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자, EV 디벨로먼트 뭐 이렇게 들어와서 또 얘들이 한 50억 정도 되는 거고. 2호 조합이잖아요. 1호 조합이 또 있어요. 그래서 80억. 총 130억 정도를 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이 조우림이란 분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하는데 나비빌이 내일이었습니다. 10월 20일.
지금 이게 발행 전환사채 발행이 아까 그 감귤 영농조합이랑 뭐 이거저거랑 해가지고 한 5개 회차 정도 되는데 4개였나 5개 회차 정도 되는데 요게 납입일이 10월 20일부터 길게는 12월 10일까지 요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 안에 순차적으로 납입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뭐 요 테라이셀까지 그래서 5개 맞나봐요. 요거 80억 들어오죠. 그러면 지금 얼마가 들어왔어요? 130억에 그 EV 조합 130억, 그 다음에 70억 두 개 140억, 그 다음에 요거 80억까지 하면은 총 350억이 들어오는 거죠. 350억. 350억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 같은데 요것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어쨌든 테라이셀은 곳에서 여기서 이렇게 돈을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와서 하는데 운영자금을 갖다가 어쨌든 2023년도에 쓰겠다 이렇게 하고 기존에 있었던 요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보면은 이만큼 정도의 전환사채도 있다. 이미 328억 원 정도가 있는 건데 여기에 350억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총 이거 미자는 사채만 해도 한 거의 700억이 넘죠. 700억이 넘는데 여기다 플러스를 추가로 또 뭐 기존의 전환사채 있는 것도 있으니까 자 납입비 아까 보시면 요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정신고 10월 20일 내일 딱 들어오는 거였는데 지금 11월 9일로 미뤘어요. 뭐 우연히 일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일 주가 보면 알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EM 플러스 요거 하나를 시작을 했을 뿐인데 여기 보시면 바이오 로고 디바이스 그 다음에 NSN 그 다음 디젤드 킹덤 홀딩스 요거까지 나왔는데 요거에 연관되어 있는 숨어있는 회사들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더 나오고 이 다섯 개가 또 공교롭게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던 요 세력 지도와 또 맞물리게 됩니다. 또 맞물리게 되면서 또 잠깐 사라질게요. 여기에서 또 여기에서 많이 봤던 그룹이 하나 또 튀어나오게 돼요. 참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주식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리다가 오늘 짜증 나가지고 아니 뭐요 할 때마다 잠깐 돌아보면은 내 친구 흥민이가 계속 이게 뒤통수 맞고 있으니까 그죠? 여기 있는 회사가 여기 KH일렉트론이라고 여기랑 지금 연관이 있는 건데 KH일렉트론을 갖다가 검색을 했어요. 일렉트론 그러니까 또 이 새끼들 또 사명을 바꿔서 또 사명을 바꿔가지고 KH전자 KH전자 아 진짜 이러면 당할 수밖에 없지. 이 KH일렉트론이 과거에 뭐 했습니까? 삼본전자예요. 삼본전자 삼본전자에 당했던 애들이 삼본전자에 시원하게 당했던 애들이 여기서 당할 수밖에 없죠. 제가 여기 삼본전자 말씀드렸죠. 삼본전자가 홍채인식 회사인데 갑자기 킹덤 온 더 파이어 삼성 갤럭시에다가 홍채인식을 갖다가 납품한 회사인데 킹덤 온 더 파이어라는 게임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하더니 이렇게 막 다 말아먹고 골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사악한 EM 플러스 한번 보면은 이때도 뭐가 있었나 봐요. 이건 또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냥 보진 않았는데 뭐 보나마나 뻔하겠죠. 그 전에 삼양 변경했던 거 그거 가지고 여기서 뭐 한번 올려먹고 여기서 그래핀 하기 전에 쭉 빼면서 전환사채 돌리고 이름 바꿔가지고 또 나노베이스 하면서 쭉 가고 여기 와가지고 또 EM 플러스로 지금 뭔가 2차전지 하면서 쭉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 경험이 얼마 없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흥민이가 당하는 것처럼 여기서 당하고 여기서 당하고 똑같은 데인데 여기서 당한다니까요. 그 매매일지 보면은 내가 여기서 다 당했던 거예요. 다 당해서 손절하고 시드가 없고 뭐 이랬던 거죠.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들어갔다가 여기서 손절 날리는 것보다 저한테 차라리 맡기시는 게 낫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디언즈 멤버십 하시면서 이거 진행을 하시면은 훨씬 더 왜 사야 되는지 알고 제가 왜 추천을 드렸는지 영상에 설명을 드리니까 안정적이잖아요. 뭐 주가는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썰물이 들어오면 다 빠져야 되는 거니까 바닷물이 다 빠지는데 어떻게 주가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밀물이 같이 들어오는 시점이면은 정상적인 회사는 당연히 살아남겠죠. 이런 것들은 썰물일 때 주가가 등락이 엄청나게 심하고 지금도 이거 보세요. 이거 정상이에요 이게? 무슨 뭐 그 치아 교정한 것도 아니고 이 박스권 안에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주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오긴 했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물린 사람들은 지금 거의 한 근 3년을 고통받고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반등은 나오겠지만 그 반등이 끝일지 이어질지 상장 폐지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이까지 올라온다고 쳐. 이까지 올라온 쳐도 여기서 또 물리는 사람들 다시 모두 가격이 될 수도 있죠. 이제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저도 그리는 이 세력 지도를 한동훈 장관이 못 그릴 리가 없고, 금감원장 공인회사 출신이죠.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번호로 연락하셔가지고 저랑 안정적으로 진행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한달 내는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좀 느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거 그냥 된통 하나 물려가지고 전재산 날라가는 거, 거래 정지 당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이런 거 하나 잘못 물리면은 몇 천만 원이나 몇 억짜리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래 정지 당해가지고. 그런 거할 바에야 저와 함께 시간 길게 잡으시면서 전체적인 자본 늘려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 문자 중에 보면은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좀 짜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긴 하죠. 어떻게 하는지 뭐 격주반과 매주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저는 거기서 한10%요 정도만 수치를 해가는 걸로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계속 장기간으로 이어갈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까 보셨던 이 세력 지도, 검은색으로 제가 지금 가려놓은 거 천천히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가 잘안 눌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 방송이 넓게 넓게 퍼지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